thank you 3.5의 속도로 창공을 질주하는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 최초의 민간 우주선 스페이스 15호는 마하 3.5의 속도로 우주를 비행한다. 지상의 왕자 전차도 마하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 K2의 주포에서 발사된 전차 포탄의 속도는 마하 4를 넘는 수준. 그 엄청난 속도만큼이나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하지만 속도와 비례해 늘어나는 공기저항과 마찰력을 이겨내며 목표물을 명중시키기란 결코 쉽지 않다 과연 K2의 포탄은 어떤 기술로 음속의 벽을 돌파해 목표물을 명중하는 것일까 갈수록 막강해지는 대전차 공격 무기들 그러나 K2는 이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무적의 방구력을 갖추고 있다 방호력을 높이면서 무게와 두께는 최소화해야 하는 전차의 장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이 과제를 K2 개발 연구진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지금까지 이런 전차는 없었다. 전차의 능력은 물론 지상전의 형식과 전쟁의 개념까지 모두 바꿔놓을 흑표의 혁신은 과연 어떻게 탄생했을까? 몸을 일으키고 무릎을 꿇고 다양하고 유연한 자세로 산 넘어에서 초고 아래까지. 모든 방향을 향해 공격이 가능한 55톤의 전차 그 놀라운 진화를 가능케 한 세계 최초의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 지구촌 전차병들이 꿈꾸는 지상전의 왕자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독자적으로 이뤄낸 K2의 핵심 기술 개발사를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형 전차 K2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다섯 분 소개합니다. 먼저 34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면서 각종 화포와 전차 개발을 주도해 오신 김현배 전 ADD 전차 체계부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현배입니다. 대한중기공업 시절부터 방위산업에 종사하셨고 현대로템에서 K2 개발 사업을 참여하신 권정원 전무 모셨습니다. 권정원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면서 K2 전차 개발 단장을 역임하신 아주대학교 시스템공학과의 김의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의한입니다.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의 서우덕 교수 함께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우덕입니다. 마지막으로 월간 폴리트의 홍희범 편집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희범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흑표의 주요 성능과 개발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서 앞서 살펴본 게이트의 주요 성능들을 어떻게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이 가능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이 주포 기술은요 이 전차뿐만 아니라 이 자주포 개발할 때도 가장 이 독자적인 개발이 어려 보였던 영역이었었거든요. 그데 음. 그것 때문에 선진 국가도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K2 이 주포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그 스스로 개발을 했죠. 기존에 이제 쓰던 주포도 아니고요. 기존 주포에 비해서 업그레이드된 이 120mm 이 활강포를 우리가 직접 개발하게 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이 주포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면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포만 있어갖고는 안 되고, 그 포는 이제 수단이고, 실제로 포를 이용해서 탄을 투발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탄을 쏘기 때문에 포하고 탄을 동시에 두 개를 같이를 생각, 생각을 해요. 그 시스템으로 같이 이제 엮어져 있는 건데요. 이 포를 가서 무장체계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러려, 합쳐서. 그 무장체계 개발하려면은 어떤 게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냐면은 전문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강내탄도학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회탄도하기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종말탄도하기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이걸 말씀드리자면 뭐냐면은 강내탄도하기는건 뭐냐면은 포를에 포탄을 장전을 해서 포구를 빠져나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생기는 모든 일을 이제 그 이제 분석하고 설계하는 그런 일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구를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타겟까지 날아가는 동안에 생기는 일들, 요게 이제 강회탄도하기고요. 그 다음에는 타겟에 맞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정말 단도학이거든요. 이 종합적인 이 세계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데 그 이제 그 굉장히 긴 1800년대 후반부터 벌써 이제 그 포를 사용한 나라들은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쭉 개발돼 와서 했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가장 최신형으로 뭐 이제 그 써야 되는 120mm 포가 이 당면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K1A1 사업을 하면서 120mm 할강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접접하게 돼요 기술적으로. 지난번에 K1A1 이제 우리 회차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도입해서 처음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 중에 강내, 강외, 종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해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과정 중에 또 중요한 일을 하나 한 것이 뭐냐면은 그 탄을 K1A1 시절에 이미 120mm 탄을 다 국산화를 해서 개발을 하게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기반은 어느 정도 성숙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K2용으로 발레드 보니까 그 탄의 이제 성능을 증가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성능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파괴력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제 그거를 제한하는 조건이 뭐냐면 전체 탑재가 가능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 전체 탑재가 가능하다는 뜻은 뭐냐면은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야 되고. 가벼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를 되거든요. 그러면 120mm 구경을 가지고 탄을 호환시키면서 즉 k1a1하고도 호환 시키고 k1a1 탄하고 호환시킨다는 뜻은 뭐냐 면 나토 소방국과 탄을 호환시킬 수 있다는 뜻이거든 요. 그러면서 포구에너지를 화력을 무장 의그 성능을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냐를 연구한 결과가 보니까 아, 이걸 장포신화하자라는 거하고 추진 의 성능을 늘리자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laughs> 이 코의 그 무게, 이런 것을 전체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컨트롤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K1A1에서부터 배운, 그때도 습득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 체계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체계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체계의 개발을 하면서 전차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개발했다가는 만약에 실패하는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개념 연구에서 이제 120mm 장포신으로 활강포를 사용하겠다라고 탄종을 두 가지 쓰겠다라는 것을 기본을 군하고 합의를 하는 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체계 개발 사업 말고 별도의 핵심 기술 부품 연구로 그 사업을 포와 탄의 체계를 하는 사업을 먼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체계 개발 단계에 들어가면 이미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전차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기술이 성숙돼 있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사업 이름이 포구 에너지 증대 기술이라는 사업이에요 즉 포구 에너지 증대 기술이라는 사업을 해갖고 그 안에는 또 서브 가지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들어간 기술들이 뭐냐면은 이~ 그~ 포구를 떠날 때에 탄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키우는 것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당시에 그 8메가줄 그 에너지 단위입니다. 수준에서 거의 13메가줄에 육박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낼수 있도록 만들게 돼요. 그얘는 뭐냐면 탄이 날아가서 종말 탄도로 딱 부딪히게 되면 그만큼 파괴력이 커진다는 그런 뜻이 되고요. 더 멀리 갈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 유효 사거리가 늘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탄이 안정하게 날아갈 수 있게 해 가지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종합적인 설계를 했다, 고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가 어떤 의지가 충분하다 하더라도요. 또 막상 또 개발에 부닥치게 되면 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흑표의 주포 개발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어떤 것이 가장 어려웠고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갔나요? 지금 탄속이요, 이게 폭우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된 상태에서 보면은 거의 마하 5 정도 날라갑니다 마하 5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거든요. 여러분이 보통 이 많이 들으시는 이 충격파라는 게 발생을 해요. 비행기 가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죠? 음. 실제 탄이 날아가면서 충격파 같은 걸 영상으로 찍어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제일 큰근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나가게 되면은 이 탄자 자체가 잘못하면 녹아요. 이 공력 히팅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공기가 날아 가면서 공기와 저항 사이에서 생기면 여기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탄이. 그럼 탄의 어느 분개가 녹아 버리면은 탄이 자세를 잃어 버리게 돼요. 그 그러니까 그런 그 마하 5 정도 되는 속도로 날아가는 탄을 녹지 않고 비행을 안정하게 갈수 있도록 하는 것. 즉그 강해 탄도학에서의 이트라젝터리즉 궤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그게 아주 그재현이 그대로 돼야 되거든요. 어떤 때는 일류가고 어떤 때는 일류가고 그러면은 이게 탄이 주, 저, 전차의 탄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하는 일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포신이 길다 보니까 이제 강내 탄도하게 생기는 문제인데요 포를 여기서 포미 장치에다 다 놓고 바사를탁 시키면 탄이 이 포열을 쭉 따라서 빠져나갈 때까지 이게 그 원심형으로돼 있으니까 그대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가속을 받으면서 이게 벨러팅머신이라고 탄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 옆을 치게 됩니다 음. 그러다 보면 이미 떠날 때부터 뭔가 손상을 받은 상태로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머질에서부터 즉, 포우 끝에서 뛰면서 이게 움직여가지고 타이또 다른 데로 날아가게 돼요. 그러니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잡는 일들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종말탄도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렇게 더 날아간 탄이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실제 장갑을 이렇게 맞췄을 때 얼마나 잘 뚫고 가게 설계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 이슈가 되는 건데요. 거기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탄자가 강의 탄대로 날아가게 되면, 그냥 이렇게 우리 생각에 그냥 똑바로 날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그 양궁 하시는 분들이 활을 쏘지 않습니까? 그 활이 날라갈 때 어떻게 날라가냐면, 가만히 날라가질 않습니다. 활이 휘청휘청해서 휘청, 휘청 휘청해서 날라가요. 실제 탄도 운동에너지탄 같은 경우에 보이지 않지만 휘청휘청해서 날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자세가. 어떻게 약간 삐뚤어져서 나갈 아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을냐면은가면가 이게 타겟이라면 타겟을 정확하게 딱 직각으로 맞아야 뚫고 가게 좋은데 이 탄이 임의로 이렇게 방향성을 갖게 가질 수가 있게 돼요. 비행 안정성에 의해서 이런 자세가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뭐 등등 이게 강의 강내, 종말 여러 가지에 걸쳐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잡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외에도 세세하게 뭐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일들이 뭐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뭐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뭐그 정도라고 이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주포에 있어서의 정밀도, 정확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 또상당분 신경도 또 많이 이제 쓰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성능 시험 이야기도 마저 좀 해봐야 할 텐데요. 이 주포의 경우 이 성능 시험 경우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흑표의 주포에서 시험 과정이 난관이 없이 좀잘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탄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탄 분산을 일정하게 해서 이 작게 만들어서 탄착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비행의 안정성 문제 뭐 그다음에 관통력 살상력 등등 여러 가지 그 종말 탄도부터 시작해서 강내 강에 다 합치는 이런 그 재반거를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포를 한번 다 만들어 놓고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포열을 설계를 할때 기본 설계 딱 하고 난 다음에는 그거보다 두꺼운 상태로 포열을 설계를 해서 일단 포하고 포탄하고 강내하고 이저 탄하고 잘 궁합이 잘 맞는가? 제일 먼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 궁합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상세로 조금 조금 이제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포열의 두께를 얼마로 줄여가서 어디까지 줄이자. 근데 포열의 두께라는 것도요. 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똑같은 그런 파이프 같이 똑같 동일한 두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폭으로 나갈 때까지 압력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께가 쫙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 전체 포의 무게를 줄이면서 휨도 줄이면서 여러 가지를 통합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 어떠한 두께의 변화가 적합하겠는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런 시험들을 다이 시험과 같이 맞춰서 하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뭐냐면 그 탄을 발사하게 되면 그 충격력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펑 하고 들어오면은 전차가 견딜 수 있도록 하기로 주태복작이라 이런 걸 사용을 하게 돼요. 그 그러니까 전차에 올려놓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차가 아주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짚네스트케이터라 그래가지고 그이게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올려놓고 계속 주태 복자 주태 복자 주태 복자 이렇게 압력을 걸어가면서 해가지고 아 이것이 잘 견디는가 유압은 세지 않는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주태장 뒤로 왔다가 앞으로 나갈 때까지의 이 거리가 얼마인가 만약에 포에 쏘는 거에 따라서 한뭐 50cm도 왔다가 앞으로 가고 30cm도 왔다 왔다 갔다 오면은 전체를 설계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을해 가지고 포를 다 개발하고 나면 일단은 그 포를 어떻게 하냐면 고정 마운트라 그래 가지고요. 전체 에 올리기 전에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튼튼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데다가 거치를 해 놓고 이 포하고 포탄이 궁합이 잘 맞았는가를 봐 갖고 타겟을 놓고 계속 쏴 가면서 정확하게 나오는가, 타는제 자세가 똑바른가, 등등 리피터블하게 계속 나오는가를 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서 전체에다 넣고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면서 참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이제 기술이나 기능적인 것들은 성능이나 기술적인 건 되는데 이 성능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 포신 수명이라는 성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이라고 하니까 이 도대체 이 포는 탄을 몇 발까지 쏠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포가 부서질 때까지 계속 탄을 쏜다고 치면은 그 비용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천 발, 뭐이천 발, 삼천발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한도가 꽃 뜯는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시뮬레이트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것은 예측이 얼마나까지 될 것이다. 근데 실질적인 프로프는 실제 야전에서 써가면서 미니멈 얼마에서 계속 축척의 데이터를 축척해가면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정하는 일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었죠. 고이번 네. 편집장님, 아, 예. 이제 우리가 이제 K2 개발 과정에서요, 지금 이제 120mm 주포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이제 상당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특히 이제 핵심 기술인 이제 크롬도금 기술이 다른 무기 체계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지금 활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120mm 주포 개발의 의미 어떤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우리가 이 120mm 활강포, 그것도 55구경 정도는 굉장히 긴 포신의 거를 독자 개발했다는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당초 지금 전차 주포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라 자체가 얼마 없고요. 그나마도 120mm 활강포쯤으로 가면 더 적고요.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도 50년대부터 전차 주포가 현대적인 전차 주포 연구를 계속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90년대 전차를 만들 때는 독일에서 기술을 이전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면허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55구경 정도 되는 굉장히 긴 포신을 설계하는데 성공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게다가 또 이게 전차를 개발하면서 주포를 원하는 대로 직접 개발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뭐 개량을 한다든가 개발한다든가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유리한 고지를 점한 셈이니까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거나 뭐 성능 개량을 하거나 또굉장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가 있죠. 또이 크롬 도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크롬 도금이라는 게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는 총기의 그 총각 내에 그 도금을 하는 거하고, 또한 이런 대구경 포신 내에 그 도금을 하는 건데 총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어려운 게 진짜 소구경하기 있잖아요. 5.56mm 소총 그거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나라도 뭐 거의 60년대 가까이 돼서야지 실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120mm 활강포 같은 경우는 그냥 길고, 그냥 길기만 한것 뿐이 아니라 굉장히 그게 엄청난 압력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크롬이라는 게, 크롬 도검은 정말 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속의 표면의 내구성이 필요하고 수명이 오래 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어떤 마찰이 적은 그런 게 필요할 때 필수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닌 이 120mm 주포에 성공했다면은 뭐 다른 거의 모든 체계에 적용이 가능한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경 교수님 이제 이전에 주포를요 계속해서 외국에서 이제 수입하다 가 쓰다가요 자체개발하면서 을 이제 우리 걸 쓰게 되니까 여러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특히 뭐 그냥 단순하게 지출을 뭐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뭐 창조적 경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이그더 많이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무장체계, 즉 주포와 탄약의 이그한 체계, 이루어지는 무장체계 개발 역사는 우리 방위산업의 역사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탄은 기본적으로 소모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모품인데 뭐꼭 전쟁 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군사들이 이 평시에도 계속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훈련하니까 탄을 굉장히 많은 양이 실제 소비가 돼요. 그런 걸다 국산에서 만들어 쓸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그걸 직접 해다 보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아 이거를 어떻게 계량하면 또더 좋아지겠, 더 좋아지겠다라는 즉 창조적 아이디어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K9의 자주포 같은 경우도 40km 나가고 그걸 안정화시키고 다 쓰고 그다음에 그저 그 뭐라 럴까요이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뭐 새로운 기술 집어넣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요. 뭐 공학적으로 컨셉은 존재하나 이거를 실질적으로 실현화해서 구체화하는 것도 다른 종류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직접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이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그거 계속 그런 것이 더해지다 보면은 세계 지역에서 제일 앞서가는 이제 무장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세계적에서 어 제일 앞서가는 무장 체계를 만들어진다는 뜻은 무슨 무슨 뜻이 되냐면은 우리가 그다음 단계로 전혀 제너레이션이 다른 무장 체계를 만들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다는 뜻이 되고 무장 체계 특성상 먼저 일단 그것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외국에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마치 통신 네트워크 체계를 외국에 수출하면 그 나라가 그 네트워크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랑 비슷해져요. 전 세계 120mm 포의 원조는 그 독일입니다. 지금 우리하고 독일하고 둘이 딱 하고 있어요. 미국 포도 그 미국도 120mm 포 라이센스 프로덕션입니다. 근본적으로 독일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홍의범 편집장에서 말씀하신 일본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 그런 걸다떠 벗어났어요. 120mm 포를 쓰는 또 다른 나라가 어디 있냐면은 이 영국에 있습니다만 영국은 포 종류 자체가 틀려요. 그건 할강포가 아니라 강선포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메르카바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포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독일 거하고 아주 비슷하게 보다 우리랑 비슷한데 거기는 아직은 구경장이 제 것까지 만큼 쫓아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그이 경제적인 효과를 본다고 치면은 우리가 다른 일반 상용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시장을 리드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포텐셜을 키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상전의 왕자 K2. 그 공격력의 핵심은 120mm 55구경장 활강포다. 자동장전 시스템을 탑재해 신속하게 포탄을 장전할 수 있으며 총 40발의 포탄을 적지하고 분당 16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 K2의 주포는 하나지만 발사할 수 있는 포탄은 전장 환경만큼이나 다양하다. 비행 중인 헬기를 격추할 수 있는 다목적 고폭탄. 상대 전차의 두꺼운 장갑도 관통할 수 있는 120mm 날개 안정 철갑탄. 파편으로 적 보병을 공격할 수 있는 히트 MP탄. 적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연막탄과 첨단 유도 교란 장치까지. K2의 다양한 포탄 능력을 어떤 상황에서 만나는 어떤 적이라도 초전에 제압할 것이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김영배 부장님. 예. 이제 신형 특수 장갑 개발 과정도 이제 궁금한데요. 예. 예, 장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튼튼하되 또 너무 무거워서는 안 된다는 이렇게 좀 예, 까다로운 그렇습니다. 조건을 좀 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예, 저, 말씀대로 아주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어, 특수 장갑 개발 기술은 각국에서 일극 비밀로 간조해 가지고 최고의 보안을 유지하는 그 핵심 기술입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생산했던 그 K1 전차에 사용된 특수 장갑도 별도의 보관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 GDLS 요원들이 직접 관리를 했고 K2, K1 전차 구조물에 특수 장갑을 넣을 때도 본인들이 입혀에 특수 장갑을 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상판을 용접을 해서 우리 요원들의 접근을 아주 차단하는 그렇게 아주 보안을 철저히 유지했던 그러한 그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해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k 2전차 탐색 개발과는 별도로 어, 이 특산갑 개발을 할수 있는 그 차세대 방호책의 연구라는 응용연구 과제를 만들어가지고 해외에서 전문 인력도 확보하고 그래서 전문 인력 8명이 특수장갑 개발을, 기술 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자세한 개발 방법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네. 그 시료하고 또 배합 방법 등 이런 거를 달리해서 특수장갑 시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실내시험장에서 운동에너지탄하고 히트탄을 축소해서 만든 그런 모의탄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한 300회 이상 시험을 했고 또 야외에서 직접 완성탄을 가지고도 한 50회 이상 시험을 해서 우리가 특수장갑 개발을 할수 있는 기본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기술을 토대로 K2전자 체계 개발해서 실제 특수장갑을 만들고 이 특수 장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 그 조합을 해서 장갑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야전에서 많은 그 완성탄을 가지고 성능 시험 평가를 해서 우리가 설계 목표로 하는 그 방어 성능을 가질 때까지 우리가 시험을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복합 그 장갑 구조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이 방어력은요, 또 아군의 이 생존력, 예. 또 어떤 그 생존성이 굉장히 이제 밀접한 연관이 되다 보니까요, 시험평가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혹독하게 좀 진행이 됐을 아, 것 같은데, 이 장갑 부분의 시험평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이 장갑 부분 방어 성능 시험은 정말 이게 위험하고 어려운 시험입니다. 우리가 실제 전차 탄하고, 그 다음에 대전차 미사일, 또 대전체 로켓탄, 그 다음에, 아, 지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방어 성능 시험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장갑 부분 시험 평가는 뭐잘 아시다시피 전면부, 그 다음에 측면부, 그 다음에 후면, 그리고 상하부에 대한 시험을 저희가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별로 특수장갑하고 또 반응장갑, 그리고 일반 장갑 판자를 가지고 저희가 구조물을 만들어서 실제 그 시험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각종 탄이나 지뢰가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시험을 해서 r o c 에서 요구하는 방어 성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 특성과 개발한 거를 가지고 만든 복합구조물로 시험을 해서 아이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이제 방호 성능을 맞출 수 있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을 때 아, 실제 이제 완성차에다는 그실 방호력 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잘 아시다시피 완성차 하나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또그 안에는 뭐 아, 각종 그 사격통제 장비라든가 뭐 여러가지 전자장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쏠 수는 없고 BHNT라는 방어력 시험을 할수 있는 발레스틱 헐앤 터렛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진짜 저희 완성차하고 똑같은 방어력을 갖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여기에다가 아 ROC에서 요구하는 조건으로 전면, 측면, 후면, 그 다음에 상하부 방어력 시험을 해서 어, 저희가 목표하는 성능을 만족시킬 수가 있었고, 네. 시험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원래 그 시험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시험 통제관이 시험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지대로 시험 요원들이 대피한 다음에 이제 사격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멀리 그 구조물 파편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주 뭐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험 중에 파편 같은 게 날라가지고 산불이 나가지고 시험 중에 산불을 끌어다니느냐고 상당히 애를 먹은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 이 방어 구조에 대한 시험 평가는 정말 어렵고 위험하고 까다로운 그런 시험 평가가 되겠습니다. 예, 뭐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또 상당히 또 그냥 예. 현장에서는 또 많이 또 마음을 졸이셨던 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 교수님, 완전히 예. K2의 이제 화포와 음. 이 장갑 이 개발을 좀 보면서요, 우리나라의 소재 기술이 정말 이 정도 발전을 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예. 사실 이제 민수산업 분야에서도 늘 이제 이 소재 기술이 먼저 좀 발전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K2 개발 과정에서 거둔 이러한 성과들, 다른 산업에 좀 영향이 좀 됐습니까? 어느 정도 좀 미쳤습니까? 군사 기술이라는 것이 이 일반 민수 기술에 비해서 어좀 어렵고 기술 수준이 높은 부분이 그고성능을 어 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창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최고의 방패 기술을 어 이제 그 개발하려고 하고 또 반대로 그러한 최고의 방패를 뚫기 위해서 또 최고의 창을 만드는. 기술. 그러니까 결국 군사 기술이라는 것이 항상 그 기술적 한계를 한계치에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 군사 기술 영역에서 항상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 고도의 기술이 그 그쪽 분야에서 이제 개발이 되고 그런 것이 뭐 자연스럽게 또 민간 분야로 이렇게 약간 더덜그 낮은 사양을 요구하는 그런 기술 분야로 인자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또 군사용 무기 체계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극한 조건에서 환경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극한 조건에서 사용되기를 다들 그 기대하는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맞추려면 은또 당연히 그 그런 그 기술 조건이 까다로워야 되고 그 수준도 높아야 되는 그런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그 장기적으로 뭐 지금까지 그이케뿐만 아니고 아니 아니라 기존에 뭐. 어 그 개발된 여러 가지 무기 체계에서 뭐 소위 분자도 그렇습니다. 뭐 탄소 복합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군용에서 다 나와서 흘러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같은 그 앞으로 어 추세로 아마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표 전차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이제 우리가 워낙 일상 곳곳에서요, 이 네트워크 시스템에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이전차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어렵겠니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인 무기 체계에 사용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특히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을까요? 일상이랑 좀 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이 K2 전차를 개발하면서 제가 이제 경험한 걸 말씀드리면. 전차 그러면 보통 이제 주요 기능 그러면 우리는 매일 말하는 게뭐 화력, 기동력, 생존성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개념 연구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그 1990년대 얘기인데요. 앞으로의 전장에있어서는이 IT 기술의 ICT 기술이죠에 의해서 이 전장을 정보를 관리하고 정보를 이렇게 그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 대두가 돼서 나타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전부 다 보이스 통신이었었죠. 무전기를 잡고 마이크 잡고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는 그래서 1대1의 관계에 있어서의 통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 연구의 결과로 나온 게 보면은 전차의 주요 기능으로 그 화력 기동력 생존성에다가 하나 더 집어넣어서 정보 통신 능력 이 4대 기능을 딱그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그 개념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그 저희가 그제 팀들하고 다 해서 그 우리나라의 전차 부대들 전차를 실제로 사용하는 부대들 이게 이제 평양에서 상여하는 분들 산지에서 하는 분들 이 부대를 방문을 해가지고 개념을 브리핑을 하고 그다음에 뭐를 조사하게 되냐면은 그 최종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쫙 했는데 그 재미난 결과가 나온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그 화력 기동력 생존성 이쪽에다가 상대적으로 정보통신 모두 우 위에. 그 이렇게 가치를 두었었는데 군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제일 아쉬워하는 게 정보통신 능력이더라고요. 이미 군은 그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경험상에 의해서 아, 전차 부대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정보통신이 이게 핵심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아, K2 전차에는 이게 정보 통신이 되는 게, 디지털 통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개념은 돼 있습니다만, 그걸 그래도 걸그 그걸 더 강화해가지고 추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이 추진에서 집어넣는 뜻은 뭐냐면은 전차와 전차 간에, 그 다음에 전차의 소대가 구성이 되면 소대와 소대 간에, 소대끼리 모인 중대면 중대와 중대 간에, 이게 이제 정장의 모든 정보를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차 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게 넘어가서 더 상위 부대의 지휘를 받기 위해서는 전차가 그걸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원래 군 전체의 그 전술 통신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하도록 딱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산을 쓰듯이 정보가 쫙 흘러내려갔다가 쭉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럼 거기에 써 있는 정보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휘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작전 나가면 제일 아쉽고 답답한 게 내 부하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아군의 또 다른 지원 세력은 어디에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는 적전차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언제 출몰할 건지, 내가 얼마를 가면은 거기는 안전지대인지 이게 그렇게 이제 제일 그이뭐뭐랄까 피부에 닿는 중요한 그런 정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그 K2 전차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지금 이렇게 화면을 딱 보면은. 피아의 위치가 다 나와 있고 내전차가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가 어떻게 주고받고 있고 어떻게 이 디지털 통신에 의해서 정보를 내 레포트를 하는가 받는가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 타겟을 할당하는 일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다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은 뭐냐면은 과거의 음성 통신을 기준으로 했던 그런 정보 통신이 완전히 디지털 정보 통신으로 전차 제대간에 할수 있도록 전차 고유 체계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좀사실 우리나라의 그 전술 정보 통신 체계의 상위 제대거를 제외하고는요, 이 부대 의 단위 유닛별로 하는 것으로 최초로 시도된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전 K2 전체에서 시도했던 그러한 그 고속 정보 통신 체계가 우리나라의 기관망군기관망을 만드는데도 도움을 주었었습니다 예. 홍의범 편집장님. 아, 예. 네트워크 기술을 갖춘 이 전차가 비단 이제 K2만 있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능하고 활용 범위를 돌기 다른 것과 좀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또 두드러지게 그 특성을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동급 전차들이나요? 우리 북한의 전차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성능은 어떻습니까? 일단 북한하고는 사실 좀 비교가 민망한 게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트워크가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가지고 지금 전체 탑재된 게 음성 무전기. 그거가 지금 멀쩡한지 아닌지 그거부터 지금 점검해야 될판 아닌가 싶은 정도니까 지금 뭐 그럴 걸 지금 그걸 따질 정도로 북한이 발달한 상황은 아니고요 음. 결국 따지려면 아무래도 선진국들하고 비교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일단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정도의 네트워크 전 능력을 가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뭐 중국이 지금 굉장히 맹렬하 추적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뭐 일본이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일본도 조금 의외로 그렇게 발달이 안 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정도가 아마 우리나라하고 비교될 정도일 것 같고요. 아마 거의 군대가 작으니까요.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도 사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들조차 생각만큼 그 네트워크 전, 네트워크 전 능력이 발달한 편은 아닙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쪽 분야의 선발 주자라 제법 많이 발달한 편이고 영국하고 독일이 그 뒤를 따르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중동에는 뭐 이스라엘 정도가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교되니까 조금 앞서는 정도죠. 어떻게 보면, 은 완전히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앞섰다 싶은 나라는 잘해야 프랑스하고 미국? 뭐그 정도일 겁니다. 네트워크 전 능력으로 보면. 은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싱가포르.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동급이거나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 별로 없고, 흑표라는 걸로 보면, 은 특히 전차에 그 정도의 네트워크 설비를 갖추고 대량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생각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뭐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고 그룹 중에 하나에나만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예. 미국 프랑스와도 견줄 수 있을 만큼의 평가를 지금 높게 평가를 주셨는데요, 김 교수님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의 K2의 놀라운 성능을 개발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개특표 전차에는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거나요 또 실제 이 전차에 적용했던 기술들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세계 최초로 동적궤도 장력 조절기를 개발해서 이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장치인가요 이, 이 기동과 연결되어 있는 장치인데요 전차가 꽤무리 복잡한 건데요 복잡한 그 기계적 시스템입니다만은 실제 야전에서 운행을 운영을 하다가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궤도가 빠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뭐랑 비슷하냐면, 자동차의 타이어가 터진 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간단하고 눈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부품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궤도가 이탈이 되게 되면, 전차는 그 자리도 그냥 주저앉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탈이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크게 두 개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궤도 자체가 끊어지는 경우. 궤도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링크들이 쫙 붙어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연결돼 있돼 있거든요. 그 궤도 중에 어느 한 부분이 그 링크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궤도 자체는 끊어지질 않았는데 궤도가 있어 야 있을 자리를 잊질 않고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치 뭐냐면 우리 자동차라든가 이런 여러 곳에 쓰는 그 벨트가 있으면 벨트가 제자리에서 막 돌아서 동력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바깥으로 나오면 동력 전달이 안 되겠죠. 이런 거랑 똑같은데요. 이전차라는 거에로 대변되는 이 궤도 차량의 특징은 뭐냐면 그 조향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궤도의 속도의 차이를 줘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쪽으로 돌고 싶다 그러면은 왼쪽 궤도는 10의 속도로 움직이게 만들고 바깥쪽에 있는 궤도는 20의 속도를 만들면 이게 빠르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궤도가 이렇게 땅과 접지하는 길이가 이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렇게 땅과 쓸려서 이렇게 밀어지는 그런 작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밀려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궤도에 걸려 있는 힘이, 당기는 힘이 달라져요. 그때 어딘가 한 군데가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그자리에서 궤도가 빠져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가난 게뭐냐면 그러면은 전차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방향을 틀는가 간에 궤도에 걸리는 힘을 우리가 특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시켜 가지고 또는 조절을 함으로써 그이 동적으로 생기 시간으로 계속 바뀌는 그 궤도의 장력을 빠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걸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결과가 동적 궤도 장치 이 조절 장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궤도의 좌우, 좌, 앞에 기, 뒤에 거리를 계속 이렇게 이, 이 순간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면이 궤도라는 게 동그랗게 말아져 있습니다만은 이 밑에는 이게 저기 뭐라러나 땅의 형세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루프의 길이는 동일한데 결국 은 길이가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길이가 길어질 때는 쭉 밀어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느슨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작아졌을 때도 달아당기고 해서 그거를 순간적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그걸로 시험을 해보니까 그잘 됐어요. 궤도를 억지로 벗겨내기가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토로 벗겨낼까라고 온갖 수단을 다 써도 이게 예. 안 벗겨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아마 궤도가 끊어지는 그 사태가 뭐 발생을 할수 있기도 합니다만 아마 궤도 자체가 벗겨져서 생기는 그런 일은 지금 K2 전차에서는 뭐 거의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세계 최초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도달하고 싶은 목표이지만 마음같이또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예. 권 전무님, 예. 이제 언제나 최적의 궤도장력을 유지하는 바로 이제 세계 최초의 동적궤도장력 조절기를 이제 우리가 적용을 했는데요. 그 만드는 과정 또 어려웠을 것 음, 같아. 혹시 기억할 예. 만한 뭐 예. 이런 기억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시죠. 예, 지금 방금 전에 김 교수님이 이제 그 개, 동적 궤도 조절장치 뭐다 영어로는 DTTS라고 하는데요. 어, 기본 원리를 설명하셨는데 그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부품을 제가 만들었는데. 예. 참 쉽지 않았었습니다. 일단 그 순순 시간이라 하면 수, 수 밀리세컨드, 그러니까 밀리가 천분의 일이죠. 그러니까 수 밀리세컨드 이내에 약300 기압의 유압류를 일단 가했다가 다시 뺐다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압을 형성할 수,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압력을 또 제어해야 되고. 그걸 또 압력을 어느 순간에 넣어야 된다는 그 제어기를 만들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어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는 열이 많이 나게 됐습니다. 음. 그럼 그 열을 우린 식혀줘야 되는데 열을 식혀주지 않는다고 러면은 전차 내부가 뜨거워지게 되고 아니면 유압장치가 다 녹게 되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식혀줘야 되는데 우리 일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일반 자동차에서 라디에타 생각하시면 아마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전차 내부 공간은 정말로 없습니다. 공간 내부가. 예. 그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내부 공간을 찾으면은 그 공간을 금으로 채운다고 해도 그 금값이 전차 공간보다는 더 싸다. 이런 농담도 저희가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공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역제 찾은 곳이 엔진 쪽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그 경다진 면에다가 일단 그 유압류 냉각 장치를 일 넣어서 식히는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정말 작동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 이 설명하신 것과 같이 정말 궤도가 벗겨져서 고생하는 우리 그런 전자병들이 앞으로는 없다고 저는 확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laughs>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케이트는요. 이 다양한 자세와 각도로도 폭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로 예. 또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빨리 다루면서 예,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차 예. 본연의 특징을 또 가장 잘 그렇습니다. 살린 전차다라고 예. 이제 예.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던데요. 바로 그 핵심 기술이 사격 통제 장치인데요. 예. 요 개발 과정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아마 군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할 겁니다. 전투 상황에서 초탄 명중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적전차보다 먼저 보고 초탄의 적전차를 파괴했으면 그만큼 살아날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이런 초탄 명중률을 아주 극대화시키는데 거기에 중요한 핵심 시스템이 사격 통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격통제장치는 뭐, 조준경, 포스전차장 조준경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우리 K2전차의 사격통제장치는 탐지인지식별 능력이 기존 세계 뭐 최신전차라는 것보다도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탐지인지식별 능력을 어, 우수하게 그 각계에서는 광학 시스템이나 열상 시스템이 어, 탁월한 성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어, 광학 시스템과 열상 시스템을 설계해서 제작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 이그 조준경이 잘 안정화가 돼야 어, 이동간 어, 저 기동간의 정지 표정이나 이동 표적을 정확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3축 안정화 시스템을 우리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축 안정화 시스템을 설계하는데도 그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동 추적 그 하는 그 알고리즘 개발에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각그 부품들을 개발을 해서 이 부품들 개개의, 개개의 부품들이 자, 충분한 그 성능을 내는지 확인하기 위한 성능 시험을 연동 시험을 저희가 또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동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고 또 이러한 그 연동 시험을 통해서 성능이 입증된다음에는실 전차에 달아가지고 야외 시험을 통해서 성능을 입증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황룡 사격장 그그 다음에 전방의 그각그 전차 사격장을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성능 시험을 실시했는데.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는 뭐, 한겨울에 영하 20도가 막 넘나드는 추위에서도 우리가 이거 야외 성능 시험을 하는데 정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 이제 우리 K2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한 전차이기 때문에요. 시험 평가도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제 진행을 했어야 됐을 텐데, 우리 이제 이전에 알아본 무기 개발 과정에서도 봤듯이 시험 평가가 이렇게 쉽지 않고 넉넉하지 않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K2도 마찬가지었을 텐데요. 어떻게 준비해서 진행을 시켰습니까? 그 K2는 처음 시작부터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스템 공학적 어프로치를 할까라는 그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그 개념 연구 단계에서부터 시작했던 가장 중요한 프로덕터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군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은 이거고, 이 요구 조건은 어떠한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이 기능은 어떤 어떤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사람에 의해서 이 수행이 될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테스트할 것이고, 그 테스트는 위에서는 이러이러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라는 게 이렇게 표로 딱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그 개념 연구 단계니까 굉장히 그 뭐랄까 아주 디테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탐색 개발 체계 개발 오면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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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지고 시험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시험평가하는 방법은 이제 그다 설계가 끝나면 설계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부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조립해서또 테스트하고 조립한 것끼리 연결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전차로 만들어 테스트를 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다 끝내게 되면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러니까 다시 수선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시험평가라는 관점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은 시제를 두 단계로 한다는 전략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기본 시제라는 것을 만들어두 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완성 시제라는 거를서세 대를 만들어서 테스트하는데 이게 기본 시제 두대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세 번, 나중에 세개 완성 시제를 만듭니다. 기본 시제라 하면 뭐냐면 은 기능과 성능 위주의 테스트예요. 모양이 어떻고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동 위주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때 모빌리티 테스트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달리는 거에 대한 것은 모두 그걸로 테스트라는 거고 그 다음에 ftr 할까 5 테스트 파, 파이어 파워 테스트 리그라 그래갖고 하나는 그차 위에다가 포탑이 얹어져갖고 이거는 사격통제 전투통제 이것만을 테스트라는 거가 돼요. 두 가지도 보니까 기술적 가능성 그다음에 기술적 성숙도를 그걸 통해서 굉장히 높이 올려놓았고 아, 이제 완성을 만들어 되겠다는 라 거라서 그거를 테스트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설계를 리비전을 하고 그 설계 리비전 하는 과정 중에서는 어떻게하면더 싸게 만들까 라는 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다시 설계 수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완성 시제를 만들어서 이제 마 파이널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내구도 시험하는 용, 디테하는 용, 오티하는 용, 즉 개발자 시험하는 용, 사용자 시험하는 용, 그다음에 군수 지원성 테스트하는 용뭐 크게 말하자면 그렇게 대별을 해서 이제 완성 차 상태로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에 과정이 굉장히 큰 테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원된 뭐 시험의 수가 뭐 도대체 몇 가지나 될까? 그러면 그건 수로 셀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언갖가 테스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차장 조준경이 테스트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발포를 꽝 하게 되면은 충격이 전차장에 탁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정밀, 전자광학이 들어있는데 이게 흐트러지나 안 흐트러지나. 이런 걸 따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대포로 갖다 놓고 대포 옆에다 써 놓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러 요걸 시뮬레이티드 된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숫자로 계산해서 발포 충격은 이 정도에서 몇짓 정도 되니까 이걸 조준경에다그몇 짓을 갖다 부과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때도 틀어짐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게 되거든요. 네. 그 시험평가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면은, 으 제, 제그 정말 잊지 못할 그제 경험이 하나가 있는데요. 전차를 만들어 제일 최초의 기동, 걸음마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이제 타보고 절차갈 때는 처음에는 막 달릴 수가 없어요. 서서히 덜덜덜덜덜덜 가서 하는데 포탑도 없이 차만 굴러가죠. 첫 번째 실질적인 테스트인 거예요. 굴러가는 테스트. 그다음에 권정우님하고 저 같이 탔던 거를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 감개무량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사격을 시험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첫제 일째 전체에 올리려고 처음으로 쏘는 사격 시험이에요. 그 이제 특정 거리를 놓고 세 발을 발사를 했는데 큰 타겟을 만들어 놓고 이제 어디에 가서 만나를 보거든요. 그그 그 결과를 보고 저는 그날 아 이제 전차 사격은 명중률은 끝 개발 완성 나머지 조정 했는데 그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지금도 안 잃어버려요. 그세 발이 큰 타겟 중에 이쪽 코너에 이렇게 15cm 내에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장거리 멀었습니다. 그런 결과 보기 참 어려워요. 물론 이제 기동간에 쏜게 아니라 정지간에 쏘았습니다만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물론 타겟에 우리 조종한 점은 여기었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세 발이 얼마나 가까이 몰려 있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세 발이 몰려 있는 거 가운데로 끌어오는 거는 건 이건 공학적으로 일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만약에 재수가 없어가지고 운이 따라서 두 발은 맞고 한 발로 다른 데로 날로 갔다 세발 쐈는데 그러면 이제 막 이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참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세발이 그 코너에 가서 정확하게 맞는 걸 보고 아, 전차의 명중률은 이제 확신이 서는 겁니다. 이 전차는 명중률을 보장할 수 있는 전차가 되겠다라는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나네요. 네. 서 교수님은 그당시 국방부에 계시면서요, 이제 K2 획득 사업에도 관여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이 홍의범 편장께서는 집 이제 전차에 관련된 뭐 책도 이제 그 서술하고 또 K2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취재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두분 모두 이제 K2 탄생 과정에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갖고 지켜보셨을 예. 텐데요. 이제 흑표 전차가 드디어 딱 모습을 드러냈을 때 감회가 좀어땠습니까 먼저 서 교수님께서 예뭐 어, 한마디로 그 난산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 끝에 보람이라고 참 어렵게 어렵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어쨌든간에 그 국산이 다아 성공 개발에 성공하고 그 모습을 어 나타내서 어 그렇게 하는데는 정말 어그 10년 넘게 개발 개발을 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한 그 보람을 여기서 보는 건뭐 한번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예. 편집장님은 예. 어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그 K2 전차의 실체를 봤을 때 정말 한방 크게 맞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정도 되는 나라에서 독자 적으로 개발했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기존에 갖고 있던 도입한 전차를 뭐 어느 정도 개량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만드는 그 수준도 수준이 보통 보통이거든요. 뭐 그래서 아 이제 신형 흑표 전차가 나왔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 뭐 k 1 A2 정도로 불릴 만한 물건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뭐 잘해야 K1에 뭐 보기로 하나 더 늘리고 포탑 좀 키우고 뭐그 정도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했겠지라고 했는데 딱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직감적으로 뭔가 다른 거예요. 뭐겉 모습이 다른 그 정도를 떠나가지고 딱 보기에도 이거는 그냥 K1 조금 고친 정도가 아니다 싶은 물건이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딱아 이거는. 내가 완전히 한 방을 제대로 맞았구나. 이 개발하는 분들이 정말 좋은 의미에서 엄청난 일을 저질러셨구나. 주 정말 그 정도로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예. 네. 제가 그 조금 좀더 부연을 하면요.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념을 들고 전방의 모든 전차 부대를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많은 질문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만들겠다고 그 개념을. 이런 얘기를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 혹시 마진가젯 같은 거 아니야? 뭐뭐 뭐 이제 예를 들자면 <laughs> 이런 말씀도 듣기도 하고 <laughs>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의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고 우리가 한번 우리가 만든 제대로 된 전차 한번 가져보자라고 결정해 주신 건 정책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군에서 참그 감사를 드려야 될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즉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써가지고 자기 기술로 만들고 하는 그 독자성을 갖고자 하는 그 노력은. 특히 뭐 다른 분야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방산 분야에 있어서는 그 관련되시는 모든 분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뭐 이런 그 결과들이 하나씩 하나 지금 쌓여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오늘 다섯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 의조석 방위산업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K2 전차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K2의 실전 배치와 수출이 남긴 교훈 등 종합적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